청달 족발을 사왔습니다. 짜란. 뭐야? 비계 싫어냐? 이거는 순살 족발이에요. 이거는 제가 일부러 냉채 족발을 하려고 사온 거고, 족발은 사실 이게 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돼요. 따로 뭐 안 해도 되겠죠, 당연히. 오늘은 채소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, 흰색, 초록색 그리고 해파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먼저 뭘 쓸 거냐면 적채. 제가 적채 일부러 이만큼 사왔어요. 이거 먼저 채 썰어가지고, 양파도 채 썰어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을 거예요. 매운맛 좀 빼게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채 썰어 볼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양파 썰어 줄게요. 이따가 해파리 아래 깔아줄 거예요. 족발도 직접 삶아서 하나요? 아, 사왔지요. 자, 이번에는 파프리카 노란 색깔. 이제 색깔 내려고 제가 사왔어요. 이렇게 파프리카도 채 썰어 주세요. 이렇게 요렇게럼 이건 물에 안 담궈놔도 돼. 그 다음에 깻잎을 냉채 족발을 쓰면 맛있을 것 같아서 얘를 돌돌돌돌 말아요. 깻잎도 송송송. 깻잎도 적채랑 같이 잠깐만 담가 놓을까봐요. 얘도 좀 담가 놓으면 좋거든요. 이번엔 오이가 써요. 여름 오이가. 그래서 껍질 안 쓸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깎기 할 거예요. 자, 오이도 이렇게 썰어주세요. 자, 배도 채 썰어줄게요. 이거 오늘은 근데 양념장만 그렇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채칼로 쓱쓱 밀어버리면 되잖아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썰었으면은 해파리를 데쳐줄 거예요. 보통은 염장해파리거든요. 쩔어가지고 짜서 못 먹거든요. 그래서 물에다가 한두 시간 담가놔야 되는데 얘는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물에만 데쳐줄 거예요. 물 끓죠. 여기다가 해파리 데쳐줄 거예요. 요정도만 하고 제가 찬물에 좀 헹궈 올게요, 여러분. 자, 여기다가 우리 단촛물 만들어 줄 거예요. 단촛물. 소금 3분의 1 작은술, 식초 하나, 설탕 하나. 여기다가 물 하나만 더 섞어주면 되는데 사실 물 안 섞어줘도 돼요. 해파리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. 원래 해파리 이렇게 데치고 나면 아무 맛도 안 나요. 간을 단촛물을 절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시콤달콤한 그런 맛이 나는 거죠. 해파리 이렇게 절여놔요. 이거 잠깐만 절여놔도 맛있어요. 그런 다음에 우리 냉채 소스 만들어야 돼요. 냉채 소스. 여기다가 연겨자를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. 간장 한 큰술, 설탕 한 두 큰술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물엿이나 꿀 넣어주세요. 꿀도 넣어주시고 식초를 다섯 큰술 넣어줄 거예요. 다섯 큰술. 그리고 소금 간 조금 더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참기름 넣어줘야 돼요. 반 큰술. 그러면 이제 담아주기만 하면 끝. 자, 양파를 먼저 둘려 담아줄게요. 가운데다가 좀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하고 이제 채소를 담아줄 건데 배 색액도 비슷한 오이 먼저. 오이도 이렇게 올리고 그런 다음에 아까 절여놓은 해파리 있죠? 요거를 이렇게 잘 뒤적여서 위에다가 해파리를 올리고. 자, 이번에는 족발 차례예요. 돌려 담아줄게요. 해파리가 너무 안 보이면 또 그렇죠? 와, 이거 너무했다. 이거 완전 비계색. 아, 죄송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소스만 뿌려 먹으면 돼요, 여러분. 잘 먹겠습니다. 원래 족발은 어차피 사온 거니까 여러분, 냉채 소스가 다 한 거예요. 맛있어. 제가 오늘 소스를 연겨자로 했죠. 적절한 배합이 중요해요. 간이 다 돼 있어요. 맛있어요.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앞에는 잔뜩 있는데 족발 많이 먹은 거 티 안 내려고 해파리가 오독오독 해가지고 더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족발 남으면은 제가 오늘 만든 소스 똑같이 하셔서 끼얹어서 야채랑 이렇게 드셔보세요.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. 뭐 상추, 깻잎, 뭐 오이, 당근 이런 것만 넣고 그냥 쓸까
그럼 진짜 하나도 안 어려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 배불러요. 아, 만족스럽다.